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 TAG의 이영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또 그동안 기술주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지 못했는데 어제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좀 나타났어요. 이걸 어떻게 또 그냥 반짝 이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시 뭐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앞서도 이제 저희가 오면서 사무실에서 이제 본부장님이랑 같이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은 그만큼 지수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S&P 500은 S&P 500, 나스닥이면 나스닥, 다음에 다우 30. 이거 자체를 이기는 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걸 좀 인지하셔야 되겠고, 이거 자체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오늘 이제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간 단위 보면 지난주에 제일 안 좋았던 것이 시계에서 경기 민감 섹터가 지난주에 안 좋아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와 금융주가 지난주에 하락폭이 컸던 주식 섹터 두 개인데요. 오늘도 물론 그 큰 재미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기술주 올라갔지만 이런 흐름이 또 계속되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상태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냉정히 말씀드리면 섹터별로 보더라도 기술주, 산업주, 에너지 이런 것들, 소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PR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으로 주가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딱 어느 한쪽에 편어들거나 하나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좀 균형감이 갖는 필요하다. 균형감이 필요하겠고요. 유가도 오늘 좀 안정된 모습, 금값도 다소 좀 안정된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이제는 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업종 가운데서는 어제 이제 기술주 대표적인 굵직한 종목들의 흐름이 양호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빅5라는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빅5 아니면 빅6라고 불릴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저께 달 2% 정도 내외에 올라갔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빠진 것이 이제 테슬라도 어저께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애플이 한 2.8% 올라갔습니다. 애플이 고점 대비 10달러 정도 모자라거든요. 15달러. 한 5달러 정도 올라가면 이제 또 손만 닿으면 사상 최고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불과 10달러 차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손만 뻗으면 사상 최고가입니다. 페이스북은 손만 뻗는 게 아니라 뒤꿈치만 약간 들면 사상 최고가까지 왔고요. 넷플릭스는 아직 거리감이 좀 약간 있고요. 아마존은 약간 거리감 있죠. 그렇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은 강하고요. 테슬라는 좀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나 여기 보여드렸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그 임의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소재, 그리고 이런 것들, 에너지 이런 것들이 PR이 다 22배, 23배 정도로 다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술주의 반등, 기술주의 하락 얘기할 때 항상 안 볼 수가 없는 게 그 국채 금리인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이제 1.7에서 1.69 아주 소폭 하회를 하면서 이게 또 영향 미친 걸까요? 네, 미쳤죠. 이런 것들은 계기는 되죠. 아, 이래서 기술주 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의 큰 흐름은 금리는 올라가는 거다. 10년 국채 올라가는 거고 경기는 회복되고 뭐 이런 것들의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명확하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장우석 본부장이 소개해드렸던 금년 지금 현재 경기 상황 있죠. 뭐 카드가 많이 쓰고 있다거나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 오픈 테이블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두시면 딱 좋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활동 재개나 이런 건 좀 약간 빨리 가는 거. 약간 문제는 되고 있죠. 지금 너무 사람들 술 마시고 흥청망청해서 문제되고 있지만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2년 전 대비보다 카드 사용량이 늘어났단 말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마음을 여유 갖고 좀 보시면 좋겠네요. 네. 어제 기술주의 상승세 가운데 뭐 S&P 500 지수도 0.7% 넘게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S&P 500의 차트를 쭉 놓고 보면 상승이 물론 이제 하루하루에 등장이 있겠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거 좋은 그 지적하셨는데 네. 지금 그림이 S&P 500의 과거 12년 동안의 지금 흐름이 되겠거든요. S&P 500이 지금까지 지수가 12년 동안 13년 동안 45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연평균 15%면요.
실제로 정확히 보면 그 1926년 그때 생겼을 때보다 90년 동안 95년의 역사가 한 10% 정도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최근 12년 동안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물론 2008년이란 것 자체가 리만 사태의 직후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 거 있겠지만 여하튼 최근 10년은 더 강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그림 자체가 직선이 아니라는 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길게 뽑으면 그냥 계속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5% 하락은 27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상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7번이란 건. 그러니까 13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10% 이상 10번, 1년에 한 번씩 있었다는 얘기죠. 20% 이상 3번, 4, 5년에 한 번씩 있었다는 얘기죠. 30%를 한 번, 딱 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늘 변동성이 있지만 꾸준하게 올라간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가 되겠고요. 많은 사람이 직선이라고 원하지만 절대 주식시장은 직선이 없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S&P 500을 혁신적인 기업에 딱 하나의 종목을 저한테 알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주저없이 S&P 500만큼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90년대 초에는요. S&P 500에 한 번에 들어가면 S&P 500이 유지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S&P 500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있을 것 같은 기간. 35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자손 대대로 있을 확률이 상당히 큰 거죠. 이게 35년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16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아졌네. 한 번 들어가면 16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2018년 대비요. 2025년까지 그 기준대로 계산을 돌리다 보면 2018년 대비요. 2025년에 S&P 구성량의 절반이 바뀝니다. 뭐냐면 그만큼 안 되는 놈을 빼버리고 새로운 놈을 끄집어 올리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S&P 500이 그만큼 위대한 거다라는 걸 꼭 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늘 말씀드린 첫 번째 주식, 자제분들을 위한 주식은 S&P 500부터 시작하시라 이렇게 본부장이 전화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파괴적 혁신 기업 또 시장을 앞으로 선도해 나갈 기업 이런 것들을 많이 찾지만 S&P 500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탈락되지 않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기업은 정말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거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술주 오늘 상승 그리고 그 가운데 S&P 500에 대한 흐름까지 쭉 짚어봤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이 월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몇 가지 좀 짚어보겠는데 먼저 기술주, 빅테크 기업에 관련된 코멘트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게 어저께 말씀드린 거 똑같은 얘기인데요. 소위 빅테크, 뭐 테슬라까지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들만큼 매출이 올해도 늘어나고 현금이 이렇게 좋고 시장 침투력은 저희가 직격한 거지만 시장 점유율 이런 거라고 표시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또 시장 점유율 이만큼 잘 나가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목표 주가가의 괴리율도 이들이 제일 높거든요. 이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까지 보여드리면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블랙락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작년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고요. 오늘도 보면 이제 추가적인 이제 재정 정책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돈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자연스럽기 때문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 최근 출렁이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내 돈이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마음을 진정을 시켜야겠죠. 맞습니다. 다만 주식이란 거는 두 가지가 이제 염두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식이란 건 네. 직선이 아니라는 거. 그쵸, 주식이란 건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주식. 그래서 저는 이제 위험할 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걸 좀 인지하시면 직선이 아니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주식을 기왕 하시면 한국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주식과는 약간 다르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한국은 약간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주식은 코스피의 절대적으로 40%를 삼성전자가 쫙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의 등락은 삼성전자의 이익의 변수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다 약간의 해외 요인에 따른 이머징 마켓의 선호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삼성전자 이익 변수 플러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 그 두 가지면 저는 솔직히 90% 설명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합쳐서 나오냐면 한국 시장은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방향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방향성이 좋아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삼성전자 이익이 꾸준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도체라는 속성 때문에 계속 꾸준히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주식 하셨던 분은 한번 팔고 사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주식 그랬고. 네. 근데 미국 주식시장은 그래서 코스피를 보시면 안 되고 미국의 S&P업이나 미국 주식은 좀 다르다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미가운다 있어서 오늘은 또 미절구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조용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이야기할 때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손만 닿으면 뒤꿈치만 조금 들으면 신고가에 근접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신고가 언제 기록했어? 와, 이렇게 올랐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조용히 신고가를 네, 기록하고 있나요? 제가 말입니다. 네. 하루에 시세를 잘 안 봅니다. 하루하루 시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되게 많이 볼 것 같은데 네. 제가 진짜 시장을 자주 안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아한 얘기지만 네. 제가 이제 인텔을 예전에 제가 엄청나게 디스했던 네. 7나노미터 생산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AMD에 치이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에 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그쵸? 근데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정말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차트 보시면 사상 최고치 와 있어요. 인텔이 어느덧 제가 제대로 가파르게 오래돼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늘 얘기하자면 현재도 CPU에 대한 개발 및 생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늘 얘기하지만 PC 시장에서는 AMD 쫓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보니까 7대 3까지 따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다시 한번 8대로 좀 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AMD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큰데요. 또 한 가지. CEO가 교체되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CEO가 갤싱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다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야, 더 이상 악재가 나오겠냐 하는 그런 시각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암호화폐 채굴 간업에 최적화된 SOC 이게 뭐냐면 암호화폐를 과속화시키 채굴할 때 가속화시키거나 그때 전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모르죠. 모르지만 이걸 특허를 조용히 제출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함에 따라서 그것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을 가다 보니까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상 최고치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요.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 싶게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인텔의 지금 네. 이제 포인트를 보니까 물론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그런 반도체가 필요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텔의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게 뭔가 기업의 그런 전체적인 모습이 변했다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의 키워드에 힘입어서 상승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시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네. 본연의 사업이 확장이 돼야 그쵸, 되는데 그쵸. 약간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을 보유하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많아요. 근데 일단은 보유하신 분 상당히 좀 최근에 기분이 좋았을 것 같고 뭐가 이거 됐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이유가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겠냐는 시각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 당장에 바뀌지 않겠지만 조금 더 주가에 대한 그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그런 모습 본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기간이다 보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인텔은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PER이 낮은 기업을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조금 살만한 기업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텔에 대한 어떤 선호도는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어쨌거나 다른 기업이 쉴 때 슬슬 올라온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인텔 보유하신 분들한테 축하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텔은 호학제가 같이 상존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물론 과거에 2017년에도 뭐 난리가 났었어요. 뭐 반도체 없어서 그 채굴 때문에 정말 뭐 컴퓨터 관련해서는 뭐 다 좋았었는데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그때는 반짝 이슈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텔을 보유한 분들은 사실 그런 추이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 종목으로 인텔 봤고요. 두 번째로는 로우스를 보도록 할게요. 예, 로우스. 이 로우스도 어젯밤에 또 최고가 기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로우스도 뭐 보시게 되면 작년 말부터 굉장히 쉬었어요. 쉬다가 지금 최근에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데 그 홈디포 로우스 같은 이런 주택 개선용품 회사가 상당히 잘 나가다가 사실 이제 이게 좀 한 3, 4개월 쉬었거든요. 네. 쉬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 상당히 짜증냈었는데 갑자기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바로 이제 사상 최고치로 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현재 높아지는 마진율 10%에서 12%로 높아지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딱 남자분이 딱 F10 타고 나가서 뒤에 싣고 와서 뭔가 딱 하는 거 아닙니까? 땀 흘리면서 멋진 모습이죠. 저 같은 사람은 물론 이제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거 보여주면 상당히 좀 남자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트렌드가 있고 또 올해 집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을 고칠 때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집이 많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집을 고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회사의 어떤 실적은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신규 직원을 5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이게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잘 되고 있어라는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로우스에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로우스나 홈디포와 똑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보유하시라고 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로우스 컴퍼니도 보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공급량을 늘려야 되면 우리가 10개 만드는 것보다 20개 만드는 게 단가가 더 낮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진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 수익을 많이 내면 직원도 많이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에 뭐 얼마나 이런 집 수리 새롭게 뭐 이사를 가서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우리 교수님처럼 미드를 시청을 하세요. 여러분 미드를 보시면 각 지역마다 얼마나 이제 이 가족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집 고치고 뭐 그런 그 큰 약간 웨어하우스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물건 관련된 거 사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막 로맨스도 꼽히고. 그럼 이제 그 차고라 그러잖아요. 네. 영어로 거라지라 그러는데요. 거라지에 가면 대부분의 여러분들 영화나 미드 때는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이 없죠. 뭐 요즘도 보면 이제 일부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공구들이 많이 걸려있잖아요. 벽에 쫙 걸려있고 책상도 고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딱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집을 하여튼 본전 말씀하셨지만 집을 많이 사고 판다. 그러니까 새 집은 별로 상관없지만 오래된 집을 이제 있던 집을 사고 파는 기존 주택을 사다 팔 때 보면 로우스가 됐건 홈디포에서 안 팔려서 뭐라도 걷다가 가서 사거나 빌려서라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올려도 또 최고가 경신이 눈앞에 좀 두고 있습니다. 홈디포 로우스와 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기업을 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트랙트 서플라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보니까 바로 어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많이 빠졌어요. 네, 조정 네. 깊다 보니까 트랙트 서플라이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도 욕을 좀 먹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게 보면 농기계 외에 비료라든지 아니면 애완동물 사료까지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걸 제가 맞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 라이프? 시골 라이프에 특화된 회사라고 해서 네. 약간의 시골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거에 팬데믹이 왔을 때는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집에 농사를 짓게 기계를 많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외에 상당히 많이 팔린 게 비료도 많이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애완동물 사료까지 팔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코로나가 왔을 때 뭔가 안 팔릴 것 같은 물건이 많이 팔리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트랙트 서플라이에 있는 그 기술이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기계가 알아서 농사를 짓는 것까지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럼 이걸 뭔가 좀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딱 기계를 풀어갖고 알아서 농사 짓는 어떤 그런 거 본다고 그러면 약간 미래지향적인 회사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올 초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923개의 매장에서 올해는 2500개까지 매장을 늘린다 하니까 이것도 역시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여기서 파는 거는 똑같습니다. 홈디포나 로우스랑 팔리는 거 똑같은데 위치가 농촌에 있는 거예요, 농촌에. 맞아요. 그래서 농촌에 있는 건 다 팝니다. 근데 다만, 홈디포나 여기랑 약간 제가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이게 더 품목이 많을 수 있죠. 왜냐면 사경부터 타려고 다 팔아요. 왜냐면 시골엔 지방에 이렇게 많이 리테일 점포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네. 다 파는 건데, 물론 시골에 특화된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딱 이걸 보면서 느낀 거가,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기가 소유주가 그 물건이 없더라도 가끔 보면 이제 뭐, 벤츠. 아니면 무슨 BMW 아니면 아우디 이렇게 점퍼나 패딩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브랜드 자체가 됐는데 은근히요. 이 트랙터 서플라이어 로고와 찍힌 것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왜요? 아 모르죠 저희는. 아우디 그런 거 입고 많이들 팔고 홈쇼핑에서 팔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명품이 아니라 네, 그 지역에서의 맞아요, 그런 나는 일하는 거에 네, 상징을 네. 보여주는 거죠. 할리 데이비슨 옷을 할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 아닌 사람도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니까 제가 홈디포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못 봤는데 이건 저도 제 눈으로 본 적 있어요. 그런 회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라 뭐 트랙터 서플라이가 플레임으로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예. 그 약이 롤과 옷에 찍혀 있어요.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자, 오늘은 약간 다 뭐 이런 집, 농촌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 얼마 전에 영화 미나리를 봤었거든요. 네네. 영화 미나리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그 정말 황량한 그 토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나라 네. 그 배우들이 농사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그런 거 보시고도 좀 약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웨이트 매니지먼트. 요거는 뭐 종종 언급됐었던 네. 종목이죠. 폐기물 처리 회사죠. 네.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티를 얘기했는데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티로 많이 입고 다닌다는 거. 아, 그래요? 저는 진짜 이거 왜 입는지 잘 아, 뭐 쓰레기를 줄이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그래서 로고에 로고를 입고 다니는 뭐 그런 어떤 좋은 뜻에 입는 게 아니고 그냥 입는 거예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찍혀 있는 공짜로 나눠주나요? 아니도 팔아요. 다 팔죠.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굿즈로 다 판매합니다. 근데 즐겨 입는다는 게 더 웃긴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왜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왜 안 팔까요? 삼성에서 삼성 로고 이렇게 사랑해요 LG 갤럭시 S21 이런 티셔츠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하고는 다른 문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팬데믹 겪으면서 실제 이 청소했던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청소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객 한 2천만 명이 있는데요. 야, 진짜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되는 비즈니스라고 이제 강력하게 그런 이제 충성심 이런 게 발휘가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수익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배당을 17년 동안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마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치게 되면 약간 공기업 같은 스타일인데 네. 공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일단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작년 말에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기업들을 빠지겠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한 달 만에 다 복구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청소 여러분들 안 하면 못 살잖아요. 꼭 필요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아무나 이 사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또 좋아하신다기보다는 이렇게 안정된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과거에 1998년에 약간의 그 회계를 뭔가 문제 일으켰던 거, 예,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폐기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관련한 산업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그 폐기물 관련된 부지 있잖아요. 부지. 그게 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네. 그거를 또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부동산 이제 뭐 재테크를 큰 손들은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세적으로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 회사의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네. 가장 중요한 건 분류까지 되지만 맨 마지막에 매립이 그러니까 매입할 수 있는 땅이 포입이 예, 매립을 한 회사가 있고 없는 네. 회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회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특정한 지역이 허가받고 매립하는 게 특징인데 이런 회사는 이미 많이 땅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이제 청소 치워가는 분들이 제가 알기면 지방자치의 구청이면 구청 단위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 계약처를 바꿀 수 있고 입찰을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똑같은 사람 하겠죠. 어찌 될 것? 그래서 그거에 항상 이슈가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건데 딱 우리를 보면 이제 개인 업체인데 이게 뭔가 좀 한 번 들어가면 진입장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딱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서너 회사밖에 없고요. 이게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고 완전한 독과점 체제를 몇 개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서 이제 폐기물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폐기물 분류가 제일 안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상 이상으로 그냥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껌 봉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완전 분리를 하는데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항상 그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는 순간 매출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차가 한 대 되는 게 두 대가 다니고 세 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나중에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 주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다지네요. 네. 제가 보기엔 이 비즈니스가 단기간에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주별로 시별로 빨리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알겠습니다. 뭐 쓰레기 관련해서는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측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돈을 잘 벌 수 있는 네, 그런 네, 기업이다. 네, 네, 네.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네.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용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네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밤 뉴욕 증시 여기서 체크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신규 주택 판매가 나오는 데가 별로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어도비 실적하고요. 네. 여러분 정말 예 궁금한 종목이죠. 게임스탑인데 어차피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적자 폭을 얼마나 줄여서 나올지를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자 폭이 좀 줄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도비는 원래 실적을 좋게 발표하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 동안 무료 체험 네. 서비스 계속해서 네.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7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다운받으시면 왼쪽에 쭉 메뉴가 보이는데 그 메뉴 중에서 프리미엄을 클릭하시면 저희 미주미가 보이거든요. 미주미 시청하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일주일이 끝나게 되면 0.1% 수록 올라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 꼭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미인주로 확인해 볼 기업은요. DR 홀튼. 홀튼. 네. 이거 이제 검색하실 때 티커로 검색 안 하시면은 알파벳 D.R. 이렇게 검색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집 리모델링, 뭐 집 꾸미기, 뭐 네. 고치기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예. 약간 연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타운하우스 같은 걸 건설하는 미국의 이제 주택 건설 업체인데요. 네.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관련 기업 주가가 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점수가 80점에 상위 6%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오.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현재 계가 83달러인데요. 적정가가 125달러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 네. 혹시 주택 건설업체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주택 건설업체 호황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는 DR 호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와 구절 이 시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